안녕하세요. 함수민 선생님 잘 지내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어요? 시간이 참 엄청 빠르네. 제가 지금 LA에서 뉴욕 온 지도 거의 한 6개월 정도 돼가고, 네, 이제. 그러니까 같이 하이킹 갔던 게 생생한데 그러니까요. 벌써 몇 개월 지났네요. 또 가기로 했는데 제가 훌쩍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어떻게 운동은 좀 하고 계세요? 운동 별로 안 해요. 일어나지 말고 좀 움직이셔야지. 그리고 또, 사사야죠, 빨리. 그러니까, 어떻게 이사 준비하시고 이런 부분들은 잘 되고 있나요? 이사요? 이사는 아직 안 해도 돼요. 아직 안 해도 되고, 차를 네. 또 구매를 하실 건가요? 차도 사야죠, 이제 조만간. 아유, 저도 처음에 그 한국에서 사이아크 오신다고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훌쩍 지나버리고, 네, 맞아요. 시간이 정말 딱 1년 됐어요. 그러네요. 와. 어떻게 그, 재미있어요? 날씨는 어때요? 날씨는 엄청 좋은 것 같아요. 날씨는 여전히 네. 좋고, 저는 그 날씨가 그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다시 근데 돌아가야 돼. 날씨가 너무 좋으면 밖에 안 나가는 게 되게 그 죄책감이 들어서 별로 안 그래요? 근데 좋아요. 학교 앞에 계셔가지고, 예. 네. 네. 네, 그러니까 더안 나가죠. 안 나가고 그럴 것 같네요. 어쨌든 조금 뭐 보금자리를 좀 좋은 곳으로 옮기시든지 아니면 빨리 좀 뭔가, 캘리포니아에선 차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이렇게 아니, 웰빙 코로나가 빨리 종식이 돼야죠. 쉽게 종식되지는 다른 거는. 않은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제가 저번에 부탁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네. 인터뷰. 네. 네, 요번 주에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간 괜찮으세요? 네. 네, 네, 시간 빼뒀어요. 그래서 그 지금 요번 주 한국 시간으로 토요일 날 오후 1시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거 나가기 전에 이제 저는 그 전에 약간 홍보 영상을 만들거든요. 지금 이거 녹화하는 게 이게 홍보 영상으로 올릴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거 비디오를 보시는 여러분들, 제가 간단하게 홍보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은, 요번 주 토요일 오후 1시 한국 시간, 그러니까 2월 27일, 그죠? 2월 27일 오후 1시에 그 지금 사이아크에서 건축 디자인을 가르치고 계시는 함수민 교수님을 모시고 같이 인터뷰를 할 거예요. 제가 함수민 선생님은 사실 작년에 소셜 알고리즘 워크숍 할때 그때 뵙고 되게 한국에 이런 분이 계시는구나. 되게 백그라운드 되게 독특해요. 그래서 예전부터 인터뷰를 한번 해야겠다 하다가 시간도 안 맞고 막 그러다가 어떻게 이제 제가 바쁘신 함수민 선생님 붙들고서 부탁을 해가지고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요번 주에 오시는데 또 그냥 오면 재미없잖아요, 그죠? 오시기 전에 함수민 선생님이 어떤 분인지 약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공유할 수 있는 데이터를 좀 드릴 수 있는 그런 비디오를 좀 찍으면 어떨까라고 해서 지금 홍보 비디오를 찍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인터뷰하기 전에 오셔서 오시기 전에 이 비디오라든지 포트폴리오 사이트 같은 것들 보시면 작업했던 것들 볼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들을 가지고 같이 라이브 인터뷰하면서 토크하면서 질문도 같이 하고 좀 그러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괜찮나요? 네, 감사드립니다. 네. 너무 그래서 수고 많으세요. 아니요, 이게 의외로 재미있어요. 네, 재미있고 이제 지금 함수민 선생님이 인터뷰를 하게 되면 12명째 이제 제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 12명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12명의 선배님 후배님들이 계시는데 어쨌든 각자의 프랙티스 혹은 각자의 어떤 그 디자인 같은 것들을 하시면서 컴퓨테이션, 그다음에 건축, 디자인 이런 키워드에 깊게 인볼브 돼 있고 관심이 많으신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같이 인터뷰하면서도 저도 되게 많이 배우고 학생분들도 많이 배우고 사실 이전에 이런 채널이 없잖아요. 뭐 워크숍을 듣는다던가 학교를 뭐 다녀서 들어야 되는데 기술이 좀 많이 발달되고 또 제가 운 좋게 주변에 좀 약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함수민 선생님 포함해서 이렇게 제가 이제 부탁을 해가지고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번째 손님이시고요. 그리고 언제나 그랬듯이 우리 채널에서는 질문의 어떤 스타일이 있죠. 그래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은 뭐 컴퓨테이션 디자인, 파라메트릭 디자인 아니면 뭐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건축 디자인, 컴퓨테이션을 아우르는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있는데 우리 채널 고정 질문으로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함수민 선생님이 지금 사이아크에서 티칭을 하고 계시니까 또 이제 또 영국에서도 계셨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멀티 컬처에서 프락티스도 하시고 공부를 하신 이 교수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배우는 시간을 가질 거고,
그리고 되게 독특한 히스토리를 갖고 계세요. 중국에서 한 12년 정도 맞나요? 한 12년 정도 되셨나요? 13년. 13년. 13년 동안 중국에서 건축을 공부하시고 그리고 AA에서 건축학 석사라고 하나요? 영국. 석사. 네. 네. Master's of Architecture. 네. AA에서 이제 하시고 특별히 거기서 디지털 디자인 쪽 그 파라메트릭은 아니고 뭐라고 설명해야 돼?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그렇죠? 컴퓨테이션 디자인,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이런 부분들을 전공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후에는 이제 바틀렛이나 AA에서 뭐 워크숍이나 티칭 같은 것도 하시고 그러면서 뭐 이렇게 그 AA 비지팅 스쿨 같은 것도 매년 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네. 그리고 소셜 알고리즘이라는 되게 제가 한국에 이런 워크숍이 있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되게 재밌는 벌써 버전이 7.0까지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워크숍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작년부터는 이제 사이아크에서 가르치고 계시면서 특별히 디자인, 컴퓨테이션, 그다음에 VR, AR, 패브리케이션 약간 이런 커팅엣지 테크놀로지들을 건축에 잘 활용을 하시고 막 그때 상도 받지 않았어요? 그 패브리케이션 그거. 아, 네, 그 친구들하고 같이 만든 이제 파빌리언이 있는데 그게 상을 받았죠, 그게. 네. 네, 그렇게 그런 최 전방에 계시는 프랙티스 혹은 가르치는 것까지 열심히 컴퓨테이션 디자인을 이제 전파하고 계시는 교수님이시고 그리고 실무에서도 뭐 자하디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즘은 건축 안 하시는 분들도 아시더라고요. 동대문 운동장 디자인 하셨다는 분 그러면은 어쨌든 그런 쪽에서도 실무 경력들도 많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학교 쪽에 계시니까 학생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 토요일 날 오셔가지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토픽들을 같이 이야기 나누고 제가 관련된 자료들은 댓글 그리고 이제 코멘트에다가 링크를 다 달아놓을게요. 그래서 웹사이트도 한번 들어가 보시고 그 다음에 유튜브를 또 갖고 계세요. 유튜브 들어가셔가지고 워크숍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영어가 좀 더 많죠. 영어가 한 80%, 한국어가 한 20% 있는 것 같아요. 그죠? 95%가 영어. 뭐고? 네. 그리고 한국식 한국어로 된 거 하나 좀 듣고. 이게 어떻게 네. 보니까 한국어로 하셔가지고 렉처 같은 거 하신 게 있더라고 비디오에. 네. 그래서 약간 영어가 어려우신 분들은 한국어를 들으셔도 좋고, 그래서 미리 좀 복습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예습을 하시고 오시면은 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인터뷰 요청하는 거 솔직히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때 다 해가지고 오셔가지고 질문도 좀 하고 라이브로 좀 여러분들이 좀 약간 많이 빼갈 수 있는 이 선생님의 어떤 경험이나 지식을 좀 많이 빼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네. 뭐 좀 빼먹은 게 있나요? 아니요. 초대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영광이고요. 네. 제가 이제 NJ 선생님처럼 이제 한국 분들하고 굉장히 되게 열정적으로 소통하시잖아요. 한국어로 일부러 이렇게 하시고 그런 부분이 제가 좀 부족해요.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서 또 소통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해요. 네. 네. 저도 약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도 함승민 선생님이랑 같이 워크숍도 해보고 그리고 이제 뭐 같은 LS 때 뭐 운전해서 가면 10분, 20분도 안 걸리잖아요. 사이아크까지. 그러면서 제가 유일하게 우리 희찬이 형은 사실 빔 쪽이고 컴퓨테이션 디자인을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커피 같은 거 마시면서 워크숍 진행하면서 저도 이제 같이 이야기를 듣고 컴퓨테이션 디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배우고 그랬는데 이거 희찬이 형 때도 마찬가지지만 꼭 둘만 듣기는 좀 아깝다 해서 비디오를 만들어 놓으면은 학생분들도 계속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인터뷰를 하려고 이제 생각을 했었고 특별히 여러분들 좀 되게 비싼 분이십니다. 영국이랑 그다음에 중국 거의 활동 무대가 그쪽이세요. 그래서 거의 한국 쪽에서는 활동을 많이 안 하시는데 그래서 한국 쪽 머티리얼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이렇게 좀 학생분들과 실무자분들에게 이분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구나. 앞으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갈 거라고 예측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좀 여러분들 배우고 학생분들은 뭐 공부하는 부분들, 실무자분들은 내 앞에 어떤 커리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조금 나침반 혹은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서로 쉐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도 너무 기대되고 많이 질문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어떤 것들을 궁금해하시는지 몰라가지고.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어때? 그날 프레젠테이션 하나 준비해 주실 거예요? 네. 네, 열심히 한번 준비해 볼게요. 간단하게 네. 영상이나 뭐 이런 네. 작업대 같은 것들도 한번 좀 보여주시고, 그리고 우리 채널 기본 질문 들어가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함수민 교수님의 히스토리를 좀 보고, 그다음에 이제 각각의 키워드에 맞춰가지고 질문을 어느 정도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전 비디오랑 이전 인터뷰 보셨던 분들과도 굉장히 흡사하니까, 그리고 또 제가 함수민 선생님 자료들 댓글에 달아놓을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미리 들어가셔가지고 보시고 다시 오셔서,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여러분들. 토요일 오후 1시 라이브에서 같이 질문하고 같이 이야기 나눴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그날 뵐게요. 그날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네, 들어가세요.